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산낙지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이지 않아요? 짜잔, 산낙지. 어마어마하죠? 야, 대박. 야, 이렇게 산낙지가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띠고 있어요. 산낙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떨려. 자, 오늘은 그럼 산낙지를 이용해서 산낙지 꼬치 구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쪽은 산낙지 통채 꼬지, 이쪽은 산낙지 다리 꼬지. 자,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보소. 오, 대박입니다. 하나 뜯어서. 이야. 엄청 쫄깃쫄깃해. 레몬을
레몬을 뿌리니까 되게 상큼하네요. 이거 주먹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주먹밥 가져올게요. 짠! 주먹밥 완성! 자, 그럼 먹어볼까요? 통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좀 자를게요. 됐고. 자, 주먹밥? 막지? 이게 산낙지 먹을 때랑 좀 다른 게 살짝 구워가지고 겉에는 조금 익은 산낙지의 쫄깃함이 있고요. 안에는 굉장히 탱탱해요. 자, 콜라 하나 먹어봅시다. 짠! 얼음이 약간 지멋대로 돼 있죠?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아, 하나를 또 뽑아. 오, 야, 얘는 되게 두껍다. 자, 주먹밥에 돌돌돌 말았어.
머리 자르는 것 같아. 앞머리 완성. 매운 마요네즈. 존맛해. 인간적으로 매운 산낙지하고 마요네즈는 궁합이 최고다. 와,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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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하, 영롱하게 올린 뒤 건배. 와, 한 끼 식사 완전 잘했다. 오늘 이렇게 산낙지 꼬지구이를 먹어봤는데요. 통째로도 굽고 다리만 굽고 각자의 식감이 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한 끼 식사였습니다. 제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